두 번째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잘 관리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질의어, 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명령문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서 관리할 때도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내 친구들 목록 관리, 또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내 업무 내용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하거나 유관한 데이터들을 한쪽 영역에 관리하기 위해서 폴더 개념을 만듭니다. 이게 큰 개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MySQL에서는 그 이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폴더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 database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내가 필요 없는 폴더가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때 drop database 새로 생성하려면 create database 해서 데이터베이스 명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들어가기 위해서 use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use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테스트 해볼까요? 방금 전에 들어오셨다시피 MySQL-U 루트로 해서 루트 계정으로 여러분들 설치할 때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 지정하신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상태에서 show database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각각이 다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제가 교재에서 예시로 만든 게 샘플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drop sample database를 drop sample database. 아, drop 데이터베이스죠. drop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샘플 데이터베이스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삭제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show 데이터베이스 해보면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예제 작성을 위해서 우리만의 공간, 즉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베이스 해서 생성을 하고 show 데이터베이스 해보시면 다시 요 데이터베이스, 즉 폴더가 난 것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us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use를 통해서 sample database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MySQL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한 레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그 내부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할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필요도 없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use라는 명령어를 써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시면 되죠. 지금 MySQL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내부에 뭐 잠시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테이블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show tables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샘플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들어가서 여기에 show tables를 해보시면 방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즉 폴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empty set이라고 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삭제하는 것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가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각 단위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더 안에다가 나는 친구들 목록을 저장할 파일 하나 만들 거고, 뭐 나는 대학교 친구를 관리할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 관리할 파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게 파일 만든다라는 개념이 바로 테이블 생성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엑셀 파일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엑셀에 보시면, 뭐, 각 셀들로 나누어져서 목록 정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 명령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테이블들 목록 볼때 show tables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성을 할 때는 create table 해서 생성을 하실 수 있고 삭제할 때는 똑같이 drop 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이 테이블의 컬럼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 이름을 저장할 거다, 나이를 저장할 거다라고 하는 컬럼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바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필드의 값을 정할 때는 거기에 자료형이 필요했었죠. 이름을 저장하는데 인티저로 저장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름을 저장할 때는 스트링으로 저장해라. 그리고 나이를 저장할 때는 인티저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자료형들을 같이 선언을 내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때 자바와 반대의 순서로 필드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바에서는 스트링 네임이라고 선언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name, string 이러한 식으로 반대 역순으로 필드를 선언한다라는 요 정도 차이만 기억하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description의 약자인 desc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테이블 한번 생성시켜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친구 목록을 관리하는 테이블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show tables 해봤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고요. create table my friend라고 할까요? apply end my friends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한 줄로 쫙 적으셔도 되지만 엔터키를 계속 치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이라는 명령어가 종료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 적을 수 있으니까요. 해서 저는 number 순차 번호 number를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할 거고요. 콤마 찍고 두 번째로 name이라는 거는 string이라는 자료형을 썼으면 좋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자신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string이라는 요 자료형 대신에 bar 캐릭터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요건 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죠. 몇 글자 정도 저장하는지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예, 역시 마찬가지로 int로 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괄호 닫고, 괄호 내용부가 바로 필드를 선언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요 세미콜론, 이게 명령문 끝났다라는 표시거든요. 해서 생성을 내보시면 다음과 같이, my friends라는 테이블이 이제 쿼리가 오케이 되었다. 명령문이 잘 정의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해서 show tables에서 다시 생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 전에는 empty set으로 표현되던 것이 이제는 my friends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었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description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DSC my FIR이라고 했네. 이런 리네임해야 되겠네요. 그냥 쓰시죠. 자, 해서 DSC my friends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name integer고요. number는 integer고 name은 bar character, age는 integer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네요. 이 뒤에 보시면 null이라는 거, key라는 거, default라는 거, extra 뭐 이러한 그 옵션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학습하시다 보면 얘한테 null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리고 얘가 primary 머리키로 쓰일 건, 주키로 쓰일 건지 아니면 참조키로 쓰일 건지라는 이런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값도 넣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가장 디폴트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할때 제가 조금 전에 각각의 자료형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자료형들이 어떠한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자바의 자료형과 MySQL의 자료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불리언이나 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tinint,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인티저 타입 그래서 1바이트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자료형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MySQL에 있고요. 캐릭터는 말 그대로 문자이기 때문에 캐릭터나 박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이 문자의 길이는 뭐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short는 small int가 있고요. int는 똑같이 integer로 int나 integer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ng 형태는 integer보다 큰 자료형이기 때문에 bigint라고 표현을 하고요. float는 그대로 float, double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스트링 해보셨다시피 스트링은 그냥 캐릭터나 바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에 길이 값을 n개로 지정하거나 혹은 비랍과 같은 좀 데이터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큰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텍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 스트링하고 가장 가깝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텍스트라는 자료형도 존재하고 있고요. 날짜와 관련된 자료형인 데이트는 역시 MySQL에도 존재하는데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관리할 때는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지역까지 관리할 때는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셔서 관리할 수 있고요. 시간만 관리할 수 있는 자료형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자료형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 지뢰문들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insert, update, delete, select라고 하는 이러한 지뢰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명령문으로 한번 보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테이블이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number, name, age를 넣을 때 넣는다라는 영어 표현이 insert가 되겠죠. 그래서 insert into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어디? my friends라고 하는 테이블에 넣겠습니다. 하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이터가 name하고 age만 있을 때는요. 테이블 뒤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필드명을 직접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어주고 values라는 명령어 뒤에다가 뭐 넣고 싶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 검색해서 보고 싶다 할때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여기도 필드가 number와 age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필드명을 직접 적으시면 되고요. 전체 컬럼들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이라는 아스트리스크를 사용을 하시면 이 키를 통해서 전체를 다볼수 있습니다. From my friend. 철자가 틀렸는데 계속 friend라고 읽고 있죠. 해보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number, name, age 모두를 다 입력할 때는요. insert 뒤에다가 이렇게 컬럼명을 안 적으면 전체를 다 입력하는 겁니다. 해서 values라고 해서 2번 김승현 스물 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열 적을 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쓰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문자열을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 시켜놓고 나서 다시 select from my friends라고 해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조금 전에 name 없이 입력한 것은 name 자리에 null이라는 값이 상단에 보시면 디폴트로 null이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죠? 해서 null이 표현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조건 쿼리가 필요한데요. 업데이트를 시킬 때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시면 지금 네임이 비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승현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싶어요. 그때 업데이트 테이블 명을 적으시고요. 세팅하겠습니다. 네임의 값을 이승현으로 넣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1번도 이승현이 되어버리고 2번도 이승현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럴 때 조건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어떠한 식의 조건을 줄수 있냐면 나는 넘버가 2번인 것의 이름을 김승현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줄수 있습니다. 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때 이름을 김승현으로 바꾸는데 조건절을 줄때 명령어는 where라는 것 뒤에다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here, number가 뭐랑 같니? 2번과 같은 거에 대해서 김승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같다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 자바에서는 equal이라는 등호를 두번 사용하잖아요. if 뭐뭐 할 때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equal, 하나의 등호를 사용해서 조건을 비교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select를 해보시면 이제 1번은 이승현, 2번은 김승현으로 바뀌어 있게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1번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delete from table 이름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delete from my friends라고 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싹다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조건은 number가 1번인 것만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컨트롤을 해보시면 뭐 조인 테이블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조건이 여러 가지도 줄수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쿼리 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알았다 할 수는 없겠죠, 절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과정에서는 일단 이러한 간단한 몇몇 가지 명령문이라도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해보고 수정하고 삭제해보는 이러한 명령문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